자, 계속해서 리슨 앤 토크 A4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짬짬이 할 거니까 동영상 길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자, 걸과 보이가 대화한다. 내용 파악하시고요. I'm going to buy this city. I love listening to piano music. Me too. I also enjoy playing the piano. 좀 다르네요, 그쵸? 올소를 넣은 이유가 있네요, 여기. 그쵸? Really? So, you can play the piano? 이것도 어순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So, can you play the piano? Yes. How about you? 뭐 질문 반사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일로 이어집니다. 자, 이거의 주요 표현이 나오네요. Well, I've never learned how to play. It's fun. I hope you will have a chance. 오, 중요한 거 나오네요. To lear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 쭉 하고요. 자, 뭐 걸과 보이가 대화하는데, I'm going to buy this city. 계획 얘기하고 계획 말하기. Be going to, be planning to. 오케이, 그래서 살 계획이야. This city. This city, CD니까 음악 듣는 CD겠죠. 음악 CD를 살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CD가 피아노 음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피아노 음악이 들어있는 CD를 살 거라 했어요. 왜냐하면 I love, 엄청 좋아해. Listening to piano music, 피아노 음악 듣는 것을 엄청 좋아해. Love는 like 종족이죠. 그 말은 listening 대신에 to listen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isten은 이 자동사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듣다 할때 접수사 필요합니다. I love listening to piano music. 여기 hearing 쓰면 좀 어색해요. 음악 듣는다는 표현은 listen to music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자아이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정보, 여자아이가 CD 살 계획인데 그 CD는 피아노 음악이 들어있는 거고 여자아이는 피아노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I love listening to piano music. 그러면 보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Me too. Me too는 I love listening to piano music을 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나도 피아노 음악 듣는 거 좋아해. I also enjoy playing the piano. 그렇죠. 난 또한 좋아한다. 나는 또한 즐긴다. 피아노 연주하는 것까지도 즐긴답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는 듣는 것도 좋아하고 연주도 좋아한다는 걸알수 있죠. 여자애는 듣는 거 좋아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몇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에 피아노란 단어가 두 번, 지금까지 두번 등장했는데 한 번은 더가 있고 한 번은 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피아노 음악이니까 일반적인 피아노 음악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피아노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 했으면 여기 더를 넣었겠지만 난 피아노, 일반적인 피아노 음악을 다 듣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더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더는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에서는 악기를 특별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더가 있으면 이상하고요. 여기는 더가 없으면 틀린 겁니다. 그런 것들 눈에 보이고요. Really? 자, 그러니까 여자의 반응이 피아노 연주까지 즐긴다고 했으니까. 참, 그리고 enjoy는 to play 이번엔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이니? 피아노 연주를 즐긴다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can you play the piano? 너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단 말이야? 말이죠. 원래는 can you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체니까 you can play the piano? 네가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다고? 이런 느낌이죠. Yes, how about you?의 내용은 Can you play the piano? 이 말이죠. 그래, 나 연주할 수 있는데 How about you? 넌 연주할 수 있냐? 그랬습니다. Can you play the piano? 자,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걸의 대답이 이과의 주요 문법인 경험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경험을 표현은 배워본 적 없다 그러고 있죠.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연주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ve never learned. 글쎄, 나는 절대 배워본 경험이 없다. have 플러스 pp를 사용해서 경험 표현하고 있습니다. never를 넣어서 전혀 경험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I've never learned. 난 절대 배운 적 없어. how to play the piano 좀 생략됐죠. 자, 이거 의문사 플러스 to도 하죠. 그 중에서도 how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죠. 연주하는 방법. 자, 이게 문법적으로 뭐랑 연결되냐? 간접 의문문하고 연결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연주하는 방법이라고 영어로 how to play 해도 되겠지만
내가 연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how to play를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를 절대 배운 본 적이 없다 아닌데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연주 할, 뭐 해야 할지 해야 할지라는 것 내가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라는 것으로 바꿔서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how I should 또는 뭐 can play 뭐더 피아노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I can play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how I can play how to play how I should play how to play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상대방에게 연주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직접 물음표를 써서 직접 물어보고 싶으면 how 뒤에 의문문의 어순이 와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연주할 수 있니? How can I play? 하면 물음표 can I play 했으니까 의문문의 어순이고 물음표 붙일 수 있고 이런 걸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문장 그러니까 종속절로서 들어가고 싶으면 묻는 느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평소문의 어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문이 이과의 주요 문법이기도 하죠. 이런 거 없이, 뭐, can I play the piano? 내가 연주할 수 있을까? 하고, I don't know를 합치면, I don't know if I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되는 게 이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네. 좀 중요한 부분 들어있고요. 뭐, 이 문장 좀 중요합니다. 경험을 표현하고 있으며 연주 방법을 이렇게 예, 표현했다는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남자의 반응은 It's fun. 여기서 It은 뭐 playing the piano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죠. To play the piano. 여기다 to play the piano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It's fun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재밌어. 뭐 여기에 to play the piano가 오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고요. 얘는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칭 대명사로서 to play the piano 대신 온 거다. To play the piano is fun. 뭐 fun 해도 되겠고 임의성으로 ing 형태의 interesting을 써도 되겠죠. It's interesting. 재밌어. 자, 바램 표현하기 나오고 있습니다. I hope that 이번엔 미래 시제로 했네요. You will have a chance.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이거의 주요 문법. 네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했는데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To learn 뒤에 생략된 말은 How to play the piano 이렇게 생략됐죠. I hope you will have a chance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기회는 자 형용사적 용법이죠. 두 부정사에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Chance to learn 배울 기회를 will have 가지게 되기를 hope I hope 내가 바란다 바램 표현하기 됐습니까? 내가 뭐 여기에 나오는 게 내가 뭐뭐할수 있기를 바란다 일 때는 그때는 뭐 that I will 뭐 that I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to do를 써서 I hope to 뭐 내가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일 때는 I hope to have a chance to learn 해서 to 부정사 써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바라는 건 나고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는 you니까 이럴 때는 that절을 쓰는 게 편합니다. I hope that you will have a chance to learn. 배울 기회. 형용사 용법 중요합니다. 뭐,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좀 많이 들어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해보면요. 먼저 여자애가 먼저 CD, 피아노 음악이 들어있는 CD를 we are going to buy 살 거고, 왜 살냐 하면 because 넣을 수 있겠죠. Because I love listening to piano. 피아노 음악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살 거야. 그랬더니, 남자애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연주하는 걸 즐기기까지 합니다.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뭐 여기에 like를 쓴다면 여기에 올수 있는 동사의 형태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근데 enjoy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고요. 정말이니? 그 다음에 뭐 can you play the piano? 할걸 you can play the piano 했고요. How about you? 넌 어때? 너는 연주할 수 있냐? 질문 반사. 그랬더니 나는 기회가 없었다. 경험이 없다. I've never learned how to play. 연주가 재밌고 배울 기회, 어떤 기회? To learn 할 기회를 have 하게 되기를 will have, you will have a chance to learn을 I hope.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내용 파악은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바로 클래스 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자애가 뭐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거리 이야기를 살 계획이야. I'm going to buy 하고 있죠. I'm going to buy 무엇을? This city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because I love 이죠. because로 빠졌지만 because I love. 그 다음에 love 뒤에 listen은 두 가지 형태. 여기는 listening 썼습니다. listening to piano music. 여긴 더가 없애도 했어요. 특정한 피아노 음악만을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아노 음악을 모두 듣는 걸 좋아한다기 때문에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한정시키는 정관사 더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또한 즐기기까지 한다 이러죠. 그래서 보이가 얘기를 me too. me too의 뜻은 I also like, 뭐 I also love listening to piano music 했고요. 그 다음에 also를 넣어서 이것까지 할 줄 알지롱 I also enjoy 나오죠. I also enjoy. enjoy 뒤에 피아노 연주하는 것은 ing 형태인 playing the piano. 이번엔 정관사 있어야 되고 ing 형태 enjoy 때문에.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really? 어? 너 그래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러죠. 네가? 이러죠. 네가? really? so you can play the piano? 이러죠. can you play the piano?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 어, 뭐 재밌고 뭐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 아 참 이렇게 how 반사네요. Yes. How about you? Can you play the piano? 했습니다. 넌 할 줄 아냐? 이랬더니 어, well 뭐뭐뭐뭐 거리면서 경험이 없어, 배워본 경험 없어, 연주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뭐뭐뭐 거리는 표현 well I've never learned how to play. 됐습니까? 현 have 플러스 pp 배워본 경험이 전혀 없고 how I can play, how I should play 라는 간접 의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문사 플러스 to do. 뭐 전체적으로 명사적 용법입니다. I've never learned it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명사적 용법이고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간접 의문문도 알고 봤더니 명사절이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재밌다 이러죠. 재밌고 그 다음에 배울 기회, 이거 배울 기회 만들 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얘기를 It's fun, it's interesting, playing the piano is fun. 그 다음에 나는 바란다, you will have, 네가 가지게 되기를, 무엇을, 기회를, opportunity를, chance를, chance는 chance인데 뭐 할,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복습, 리뷰 1, 복습 1으로 넘어가고요. 뭐, 중요해 보이는 것들. 뭐, 트라이가 뒤에 음식 나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음식을 뭐 해보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물었고, 경험 묻고, 대답도, 뭐, don't, 뭐, I am not, 이런 거 아닌 건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질문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하와 비빔밥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안 해도 될 말 하고 있네요. 뭐 대시 가리키는 거 뭐 계속해서 경험적 용법입니다. try가 뒤에 대시 가리키는 게 그거니까 음식이니까 try는 계속해서 먹어보다. 헤이, tried 대신에 이걸 썼네요. I've eaten it.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 여기서는 이제 음식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대시 가리키는 게 뭐냐,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once 같은 거 사용했네요. 이거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 빈도 부사지만 뭐 never라든지 always, 뭐 usually, sometimes, often하고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뭐 근데 같은 위치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뭐 계속해서 지칭 찾기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걸이 보이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의 이름이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 좋죠. 여자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야, Have you tried? 불고기 나왔으니까 try의 뜻은 시험삼아 먹어보다라는 뜻이겠죠. 뭐 굳이 뒤에다 동사 하나 넣고 싶으면 뭐 having이라든지 eating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try의 뜻이 노력해본 적 있니가 아니고 해본 적 있니, 시험삼아 먹어본 적 있니니까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before는 또 그림 그리면 요렇게죠.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have you ever 넣을 수 있겠네요. have you ever tried 불고기 before? 마이크는 이름이 외국인인 것 같죠. 그러니까 한국 전통 음식인 불고기를 뭐 시도해 본 적 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no I haven't tried 불고기 before. 뭐 생략된 말 쭉 보이죠.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How about 비빔밥? 바꿔 쓸 수 있는 건 Have you tried 비빔밥 before? 이 말이죠. 비빔밥은 어때? 비빔밥 먹어본 적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Have you tried? 똑같은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How about 비빔밥만 해도 될 걸. 그래서 Have you tried? 계속해서 경험적 시도해 본 적 있니? 대신 그러면 써두는 게 좋죠. 이렇게 비빔밥. How have you tried 비빔밥? 대신 이런 대신 보고는 지시 대명사라 그래요. 가리키는 거.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어떤 물체죠. 비빔밥. Have you tried 비빔밥? 비빔밥 먹어본 적 있니? 그랬더니 Yes, I have eaten 비빔밥 once. 한 번 먹어본 경험이 있다. 뭐 tried 써도 되겠죠. I've eaten 또 had 써도 되겠죠. I've had 먹어본 적 있어. 비빔밥을 한 번 먹어본 적 있어. 한 번의 경험이 있다. 계속해서 비빔밥이겠죠. 비빔밥 was really delicious.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웬만한 건 다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거 반복되니까 뭐 지칭을 조심하라는 거 요 정도. 됐습니까? 처음에 불고기를 꺼냈다가 비빔밥 했는데 뭐 내용을 정리해보면 얘는 여자애는 아무래도 한국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빔밥, 불고기나 비빔밥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애는 불고기도 먹어본 적 있고 비빔밥도 먹어본 적 있는데 마이크는 외국인이라서 불고기 먹어본 적은 없지만 비빔밥은 먹어봤고 비빔밥에 대한 평가가 어땠다?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내용 파악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뭐 경험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용된 현재 완료 시제, 지칭 찾기, 빈도 부사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거리. 비빔밥을 먼저 얘기합니까? 불고기를 먼저 얘기합니까? 불고기를 먼저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거리의 얘기를 Mike, have you tried? Have you ever tried? Have you tried 불고기 before? 하고 있죠. Have plus PP before 덩어리적 전에 시도해봤니라고 일부러 써봤어요 선생님이. Have you had 해도 되겠지만 Have you ever had 또는 Have you tried eating 불고기 before? 그랬더니 없다고 마이크 보이가 이제 대답하죠. Okay, no, I haven't tried 불고기 before 생략된 말 먹어본 적 없어. I haven't tried eating having 불고기 before 먹어본 적 없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러면 비빔밥은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얘기를 How about 비빔밥?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말 하죠. Have you tried that? 하고 있죠. Have you tried 대시 가르친 건 비빔밥. Have you tried 비빔밥? 비빔밥은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tried 비빔밥? 그랬더니 한번 먹어본 적 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Yes, I have tried it. 여긴 eaten 썼죠. I've eaten it. I've eaten it once 하고 있습니다. I've tried it once. It은 비빔밥. I've eaten 비빔밥 once. 비빔밥에 대한 평가. 비빔밥 was really delicious. 맛있었어. 그러니까 뭐 남자애는 뭐 불고기가 맛있었다고 얘기한다. 이 G로를 하면 안 되겠죠. 비빔밥이 맛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빔밥 was really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뭐 try가 뭐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go는 그림으로 그리면 two days ago. 쿡 전에죠. 쿡 전에. 덩어리 전에 아니죠. 오케이. 생략된 말 아까 얘기했고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그 다음에 뭐 지칭 찾기 얘기하고 지칭 찾기 계속 얘기합니다. once는 경험을 나타낼 때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how many times 또는 뭐 how often 뭐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현재 완료 시제 수업할 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뭐 for 10 years since 어쩌고 저쩌고 면 계속적이었죠. 하지만 how many times나 how often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경험적 용법과 함께 사용된다고 수업했던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부분 리뷰 2 보겠습니다. 자, 뭐 책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보면서 중요하다 싶은 거 여러분들이 쭉 표시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하는 건 다 이유가 있죠. 자, 걸과 보이에 대합니다. 뭐 이름은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자애가 My favorite book i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뭐 Have you read it, Peter? 아, Peter 나오네요. 남자 이름은 Peter입니다. Pete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have you read it, Peter? No, I haven't too. 그냥 but I've seen the movie. 본 나왔죠? 그러니까 책 얘기 나오고 또 무비죠. 피터 앤더 초. 피터와 초콜릿 공장은 뭐 책도 있고요. 유명한 책이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Okay, I've seen the movie. 그 다음에 질문 반사. 자, 유빈이네요, 여자 이름은. 유빈.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you, Yubin? Have you seen the movie too? 오케이, 계속해서 뭔가 묻고 있죠. 상대방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Have you seen the movie too? 그랬더니 Yes, I have 하고 있죠. 근데 but 나왔어요? 됐습니까? But. 자, 뭐 유빈이 둘다 봤으니까 비교할 수 있겠죠. book과 movie를. 그래서 I like the book more. 비교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가 또 생략됐다고 볼수 있죠. I like the book more. movie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램 표현 뭐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뒤에 보니까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또 대세 생략됐고요. You can read. 여기에 뭐 watch라든지 see 이런 거딱 써놓고 see나 watch 같은 거딱 써놓고 얘 맞냐 이게 어울리냐 내용이랑 어울리냐 다 어울리죠. sometime 나왔고요. Okay, I will 뒤에 생략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유빈이가 My favorite book i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Have you read Charlie and the Chocolate Peter? 너는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를 읽어본 적 있니? 경험 묻고 있습니다. Read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Have plus PP. Read, read, read의 세 번째 read. Have you read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Peter? 읽어본 적 있니? 그랬더니 No, I haven't. 자, 유빈이에 대한 거를 얘기하자면, 유빈이는,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책도 동그라미, 영화도 동그라미. 이거, 문제 같은 거, 대화를 쭉 보여줘놓고, 뭐,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은 거 찾을 때, 이런 정보들 표시해놓은 거 좋죠. 유빈이는 책과 영화 모두. 그럼 피러는, 책은 X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영화는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no I haven't read the book이죠. no I haven't read the book. 그책 읽어본 적 없지만 but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 하겠죠. I've seen the movie. 나는 영화는 본 적이 있어. 뭐 계속 표시해야 되나요? 경험이죠, 경험. I've seen the movie. 뭐 영화 제목은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겠죠.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란 제목에 영화는 본 적이 있어. How about you, 유빈? 너는 어때, 유빈이란 말은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죠 지금. 본적 있냐 이 말이죠. 너는 어때, 유빈? 나는 책은 읽은 적 없지만, No, I haven't read the book, but I've seen the movie. How about you, 유빈? 했으니까 뭐, 넌 영화 본적 있냐 한 거죠. 그 말을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Have you seen the movie too? 너도 have plus pp 영화 본적 있니? 그랬더니 유빈이가 Yes, I have.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둘다 동그라미 했죠. 책과 영화. Yes, I have seen the movie. I have seen it.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I have seen it before. 본적 있어. 근데 또 얘도 본 나와요, 본. 됐습니까? But I like the book more than the movie겠죠. 됐습니까? 나는 책이 더 마음에 들어 than the movie. 영화보다. 맞죠? 둘다 봤는데, 둘다 동그라미인데, 나는 책이 더 마음에 들어. I like the book more than the movie. 그 다음에 이제 바램 표현. I hope that you can, 요거 이제 여기 책이 더 마음에 든다 했는데 여기다가 You can see the movie sometime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안 되겠고요. I hope that you can read it sometime. 이번에는 read라고 읽어야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I hope that you can read it sometime. 언젠가는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램 표현. Okay, I will 뭐 see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죠. I will read it. 말죠. 읽어볼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보면요. 이제 뭐 내용 파악 웬만하면 다 했어요. 여자 이름 유빈이고 제일 좋아하는 책 찰리 앤더 초콜릿 팩토리인데 피터한테 읽어본 적 있냐 했더니 피터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고 but I've seen the movie. 영화는 본 적이 있어. 넌 어때? Have you seen the movie too? 너도 봤냐 그랬더니 유빈이 영화도 봤어. but 또 나왔어. but 애들 but 쓰는 거 좋아하네요. I like the book more. 난 책이 더 than the movie. 영화보단 책이 더 마음에 들어. 하고, 야, 너 책도 읽어봐. 책이 더 나아. 하면서 바램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얘기 안한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죠. 됐습니까?
7번에 want to를 쓸 수 있나? 내용상? I hope 여기는 이제 상대방에게 하는 거니까 want 뭐 want를 굳이 쓰고 싶으면 want A to do를 써서 I want you to read it sometime 이렇게는 가능. I want you to read it sometime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ant A to do의 5형식을 쓰면 가능하겠죠. 여기에다 쓰려면 여기다가 you를 넣어줘야 됩니다. I want you to read it sometime 뭐 someday 뭐 이런 거고 생략된 것들 쭉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여자애가 먼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뭔지를 얘기하죠. 대뜸 됐습니까? 그래서 걸 유빈이었습니다. 유빈이가 My favorite book is 이러죠.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My favorite book i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경험 묻고 있습니다. Have you read it, Peter? Have you read it, Peter? Okay, have plus read, PP. Have you read the book? 뭐,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뭐 이런 거 쉽고요. 그랬더니 Peter가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영화 봤지롱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Peter가 얘기하기를 No, I haven't, but 이거죠. No, I haven't read the book. But 이 말이죠. No, I haven't read the book before. B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나는 본 적이 경험 있죠. I have seen 이거죠. I have seen the movie 하고 있죠. I've seen the movie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How about you? 질문 반사. 넌 본 적 있냐? How about you? 임재 이름 나옵니다. 유빈.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말. Have you seen? Have you seen the movie? To 하고 있죠. Have you seen the movie to? 그랬더니 선생님 인터넷 수업하고 제가 잠깐만 하고 계세요. Have you seen the movie too? 너도 본 적 있니? 그랬더니 자 유빈이는 둘 다 본 적 있으니까 본 적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Yes I have but 또 나옵니다. 얘도 but 좋아하죠. Yes I have but I like the book입니까? I like the movie입니까? 저 내용 파괴해야 되겠죠. I like the book more than the movie. I like the book more than the movie. 그 다음에 바램 표현합니다. 그래서 I hope 대생략하고 읽을 수 있기를까 You can see 뭐 You will see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아 미안 see 하면 안 된다겠죠. You can read it sometime 그러니까 You can see it sometime 하면 절대로 안 돼요. I hope you can read it sometime 언젠가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그때 피터가 알았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Okay I will 됐습니까? 이런 것들 있고요. 그렇게 되었고요. 대학파트 전반적인 수업은 이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 한 번 더 답 보지 않고 쭉 쓰고 나서 그러니까 답 보지 않고 혼자서 쭉 합니다. 쭉 한 다음에 답 보고 나서 지우개 쓰지 않고 만약에 뭐 어딘가 잘못 썼다 틀렸다 하면 X 표시하고 X 표시하고 거기다 말은 바른 답을 쓰고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시험 대비 비용 평가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와서 할 거예요. 자, 저 앞에 어휘 파트 뒤에 있는 시험지도 그렇고 전부 다 학원에 와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부분은 뭐겠습니까? 문법이죠. 다음 수업은 문법 파트니까 미리 뭐 얘기 안 한 거 없습니다. 뭐 이거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제목법 얘기 안 한 거 없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고 선생님이 또 이 얘기 할 것 같다. 아우 지겨워 죽겠네. 이 얘기 또 하겠네. 라는 것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